은 2.3이에요. 어레이와 슬라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떼서 에피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애널라이즈 슬라이스라고 해서 하나 뭘 만들어 두고 있죠. 이 아규먼트는 ISLT2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아규먼트는 레퍼런스 오버 ISLT2 어레이예요. 어레이. 그리고 뭐래요? 어레이에서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어레이 네임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인덱스를 넣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len 펑션이에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예, ISLT2에 대한 메소드로서 len 메소드를 불러왔습니다. len 메소드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자, 해서 access 이렇게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 잘 봐. 보시기 바랍니다. ISLT2 타입을 5개 가지고 있는 어레이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를 initialization. 그러니까 declaration과 initialization을 동시에 한 겁니다. declaration plus initialization. initialization입니다. 만약에 요렇게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declaration만 하고 initialization 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ISLT2 값을 500개를 만들겠단 말입니다. 500개를 만드는 방법, 제로 해서 5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니셜라이즈 한 겁니다. 그죠? 간단한 방식이죠. 같은 값, 제로가 500개 들어있는 어레이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불러드립니다.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이런 2가 되겠죠. 자, 다음에 XS의 랭스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파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맵 사이즈 of bell, access. SSA의 size of value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잖아요. 예, 얘가. 그럼 access가 가리키고 있는 애를 찾아가서 사이즈가 4바이트죠? 4바이트가 5개 있으니까 4, 5, 20. 20바이트가 되겠네요. 20바이트가 되고. 그죠? 자, 다음에, analyze slice에서 access. 얘 뭐예요? access 얘를 어디다 넣느냐니까 위에 정의했던 여기다 씹어 넣는단 말입니다. 해서 보시면은 슬라이스 제로, 슬라이스 제로 하면은 얘는 1이 리턴 될 것이고 얘는 랭스는 5가 리턴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걸 볼까요? 이번에는 borrow section of array as a slice 됐어요. 이 ys는 얘는 기본적으로 제로가 500개 들어있는 거죠, 그죠? 500개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쭉쭉쭉쭉쭉 5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1번, 인덱스 1번, 그러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인덱스 4번은 다섯 번째잖아요. 얘는 빼고. 그러니까 세 가지만 출력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1, 0, 0, 0, 이게 리턴 되겠죠. 그게 요겁니다. 요걸 슬라이스라고 그래요. 슬라이스에 대해서는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S에서 5번, 인덱스 5번은 여섯 번째 엘리먼트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엘리먼트가 없죠. 따라서 얘는 패닝이 됩니다. 그죠? 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뭘 썼나요? 옵션이라든가 혹은 리졸트 타입을 썼죠. 이남.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슬라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슬라이스. 우리 예전에 메모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메모리 공부할 때 스택 있고 그리고 힙 있고 힙 있잖아요. 그래서 어레이는 어디 들어가냐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어레이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어레이 1, 2, 3, 4, 5 그죠? 그러니까 벡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벡터는 모양은 똑같다더라도 여기 들어가게 돼요. 1, 2, 3, 4, 5 그죠? 벡터와 어레이 차이점은 뭐죠? 어레이는 이 원소의 개수, 엘리먼트의 개수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더죠. 사이즈다. 사이즈더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의 크기가 확정되고 변화될 수 없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픽스드예요. 그럼 픽스다. 그리고 얘는 언사이즈드예요. 언사이즈다. 언사이즈드라고 하는 말은 이 데이터의 크기가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6이 추가된다 그러면은 데이터 크기가 확정되는 거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가 빠지면 데이터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데이터의 크기가 바뀔 수 있는 것을 unsiz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unfixed죠. 그렇죠? 이 힙과 스택이에요.
그리고 또 스테이틱도 있습니다. 스테이틱. 스테이틱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서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 borrow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얘가 A라는 그룹 타입이고, 그죠? 이게 identifier. identifier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variable name입니다. variable name 있고,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그래서 얘는 array가 된 거예요. array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얘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 말이에요. 얘. 예, 얘를 하면 얘를 B라고 합시다. B. 그리고 얘는 array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이거. 얘는 얘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를 가리키는 주소. 그래, 주소를 하나 넣을까요? address. 자, address는 u size예요. 왜 u size인지 아시죠? 해서 여기 주소가 있을 것이고, 이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000 글자가 왜 이런가요? 0x01번. 그럼 이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0x01번.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B. 그죠? 얘는 또 주소가 0x02번일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얘를 또 레퍼런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내려서, 자, 이번에 C라고 합시다. C는 얘를 B를 레퍼런스 한 거예요. 그럼 레퍼런스가 되겠죠. 레퍼런스 되고 얘의 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얘의 주소를 여기다 가져오는 거죠. 02.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가리키는 값, 만약에 C가 가리키는 이 값을 불러오려면은 이 값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C에다가 앞에다 뭘 붙여주면 돼요? 별표를 하나 붙여주고, 별표를 붙여주면 얘가 가져오는 값은 어떻게 뭘 가져오느냐니까 얘를 가져와요. 그죠? 근데 얘는 이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별표를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별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엔더 래퍼가 두 개가 있으면은 가져올 때 값도 래퍼가 두 개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울까요? 14. 뭐 그대로 하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얘가 이해되시죠? 만약 얘가 이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별표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별표가 하나만 있으면은 찾아서 얘를 찾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래퍼의 개수와 별표의 개수는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프린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프린트 라인은 우리가 굳이 별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원래의 데이터를 찾아가서 이 주소를 보고 여기 가고, 여기 가서 값을 보니까 여기 또 주소네, 또 주소 가서 값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프린트 라인. 프린트 라인 같은,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프린트 라인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라인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적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뭔가 해서 예를 들어서 C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C를 적으면 원래는 C 앞에다 이렇게 점을 별표로 두 개를 해줘야지. 글자 너무 작다. 별표로 해야지, 별표를 두 개를 해야지 이 C가 가리키는 값을 찾아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자동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C만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펑션들은 자동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2와 3만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2와 3.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그럴 때 하는 겁니다. B가 만약 그런 걸 원한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얘는 array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점 어떻게 되나요? 0, 1부터 해서 점 두 개 똥똥 짓고 3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2와 3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참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래퍼에 의해도 래퍼니까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2, 3을 그대로 나중에 컴파일러가 이 데이터 타입을 보고 얘 주소를 보고 이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컴파일러 두 개를 다 보고 여기 들어가서 이 값을 찾아서 이 중에서 2, 3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C는 여기 있는 걸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점만 똥똥 두 번 찍어주면 됩니다. 다가준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링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스트링의 얘도 함께 해보죠. 스트링인데 이번에는 D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D는 D예요. D는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이고 그리고 뭐 메모리 주소는 0x05라고 합시다. 5이고 이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아, 냅두잖아. 참조를 하셔야 되니까 0x05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여긴 스트링의 경우는 여기다 두질 않아요. 어디다 두느냐 하니까 힙에다 둡니다. 힙에다가 헬로우를 둡니다. 헬로우. 왜 헬로우라고 이름을 두느냐 하니까 여기다 두어야지 나중에 뒤에 월드를 추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unsized 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는 이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게 되죠. 그럼 얘는 뭘 가져오느냐니까 이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소를 가져와서 이따 둡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는 얘를 가리키는 뭔가들이 있어요. 얘를 가리키는 어떤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래퍼 스트링하게 되면은 이를 참조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소 가서 주소네 주소 들어가서 스트링이네 스트링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레퍼런스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잘못했네.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근데 str은 어떻게 될까요? str 자, 이번에는 str입니다. ref str이에요. 먼저 str부터 해야 되겠네. str부터. str 하게 되면은 07번에 str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str은 여기 힙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static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hello 똑같은 hello라 하더라도 얘 hello가 static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static에 있는 것은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lifelong이라고 해야 되나요? lifelong variable. 무슨 말이냐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메모리에 남아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얘는 단기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일정 구간에서만 사용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비워지는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드롭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롭이에요. 드롭은 스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쨌거나 스택은 얘는 지금 당장 쓰는 데이터예요. 지금 펑션. 그죠? use the now.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게 옵니다. 지금 펑션에 지금 동작 중인 펑션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스택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작은 하지는 않지만은 곧 동작할 펑션이 사용할 데이터는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을 데이터는 스테이틱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str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스테이틱. 그죠? 그런 다음에 이 str을 불렀을 때는 어떻게 불렀었느냐니까 항상 이걸 이 f라고 할까요? f. ref str 형식으로만 씁니다. 이렇게 바로 쓰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바로 쓰진 않아요. 항상 ref str로 가져와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 주소를 참조하는 겁니다. 얘 이 주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ref str 여기도 뭔가 데이터가 있죠. ref str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str에서 스트링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데이터 타입이 있어서 얘가 가리키는 것은 쭉쭉쭉쭉 해서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얘가 아니죠.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대각선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str 하면 어떻게 되나요? f, g. 얘 g도 str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리키는 건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무한히 많이 뭐 수백 번이든 수천 번이든 계속해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str이에요. 스트링과 str 다르죠. 자,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